물론 뭐 높은 점수긴 합니다만 아이바네즈가 워낙에 스쿼드 쪽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홈런만 쳐서는 안 돼요. 도루도 한 50개 해야지. 아, 맞아요. 50, 50은 해야. 도루까지 해야 돼. 기어 타임즈. 화창한 가을날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온전한 가을이고요. 여러분들 환절기에 알레르기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 다. 감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둘 다 감기고요. 지금. 감기고요? 아, 네, 알레르기까지 있어. 아, 아 선생님이 저는, 환절기에 힘들어하시니까. 저도 이제 봄 환절기는 전 괜찮거든요. 네. 나도 봄 환절기. 근데 가을에 이 나무 중에 뭐가 있나 봐요. 이 독한 나무가 있나 봐. 그래서 재채기가 와이프가 세 번 적 있는데 20몇 네. 번을 연속으로 20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재채기를? 폐가 밖으로 나오겠는데? 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눈알이 빠질 거야. 진짜 눈알이 빠질 거야. 나오지 그 정도면. 그래서 코가 재채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 하다가 나중에 코가 그 투명한 코가 푹푹 쭉 재채기를 하면서 그냥 하면 이제 막 피토하듯이 콧물이 터지는 거지. 이제. 와 지금 뭐 환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 요즘 감기도 또 유행이라고 하고 눈도 간지럽고 죽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완쾌가 돼가는 중인데 선생님이 또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도 고비는 넘었어요. 어저께 좀 끙끙 앓고 아 진짜요? 네. 와 이게 저도 첫날 걸렸을 때는 아예 코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잠잘 때. 근데 다행히 예. 여러분들 이제 집에다가 조금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 빨리 그죠? 세팅을 하셔가지고 촉촉하게 기관 좀 적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이미 틀었거든요. 틀었어. 이미 뭐 가습기 좀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가습기 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네. 정말 가을이면 너무 짧기 때문에 잠깐 만끽하면서 월동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영하로 내려갈 거예요. 맞아요. 패딩 지금 꺼내놓으세요. 저희 둘 다 이렇게 이제 긴팔 긴바지 입고 네. 있고. 네. 선생님은 원래 열이 많으셔갖고 그렇습니다. 건우는 이제 저러다가 한 2주 있으면 롱패딩 거예요. 예,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톰 콰일 시그니처 해볼 건데요. 톰 콰일은 예전에 저희가 2019년 초에 네. 하나 나간 게 있어요. 톰 콰일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여러분들 연주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레가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죠? 네. 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퓨전 레가토 연주자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연주뿐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걸로도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사람이고요. 레슨 그 클리닉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와 이거 네. 기억난다 다. 네 영국 출신이고 재즈 퓨전에 네. 있어서는 맞아요. 거장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톰 콰일 시그니처 TQM1을 그때 했고요. 오늘은 TQM2입니다. 네. TQM1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에 방송이 나갔는데 선생님은 잘 익은 구면조 7면조도 아니고 구면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것도 나인인지죠. 그렇죠. 사운드가 굉장히 다채로웠기 때문에 은총 씨는 이건 시그니처가 아니라 그냥 좋은 기타다. 네네. 저는 아재 아재의 재림 아이바네즈의 재림 이렇게 해서 9.5 9.5 9.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었던 기타입니다. 우리 스쿼드로 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스쿼드로 해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온 이걸 뭐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땐 80점 이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또 간단하네 기타도 아이바네즈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시그니처 기타로 자리매김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은 34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은 98.5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3mm이고요 12프레트 네. 뚫리는 78mm입니다 탑이 플레임드 메이플 4mm가 아주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밑에가 40, 탑이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엘더의 로스티드 메이플 아재 오벌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매그넘 락 머신헤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의 42mm,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20-0092G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28mm에서 305mm로 가는 혼합 공률 컴파운드 레디오스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넥 픽업의 TQM 싱글, 미들에 TQM 싱글, 브릿지에 TQM 험버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다이나믹스 9을 네.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의 다이나믹스 9, 브릿지 그것도 T1702B 그리고 요 다시
야광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다이나믹스 9 한번 볼게요. 네. 이 열터 스위치를 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단 브릿지 험버커랑 2단에서는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 미들, 3단에서는 미들, 4단에서는 넥 미들 순서대로죠. 네, 넥에서는 5단에서는 넥이고요. 그리고 열터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브릿지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네, 빠집니다. 맞고. 네, 그리고 2단으로 가게 되면은 브릿지의 이너 하나 먹습니다. 네, 미들이 안 먹는 거죠. 네, 그리고 3단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시리즈 커넥티드가 돼갖고 미들이랑 넥이 험버커가 됩니다. 그죠. 이게 험버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쌍험이 되는 거죠. 얼터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미들 하나 먹는데 여기서는 다 먹습니다. 그리고 4단으로 가게 되면은 브릿지의 아우터사이드와 넥 싱글이 먹고요. 그리고 5단으로 가게 되면은 미들과 넥이 시리즈 커넥티드 돼서 험버커. 넥 험버커. 좋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때, 오랜만에 복습해봤어요. 그때도 이래서 좋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이제 톤들이 워낙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맞아요. 있었고 사운드가 좋았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브릿지 좋고요. 쫀득쫀득하죠. 네. 브릿지 이너의 미들. 되게 팝적이죠. 이거 녹음해 놓으면 아주 잘 발리겠어요. 그냥. 네. 오, 미들. 미들 강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들이 참 좋다. 미들 픽업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얘는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좋아가지고 미들 렉 좋아요. 이거 이번에는 일단은 패스하고 네, 네. 2단부터 갈게요. 2단이 내 브릿지의 이너 하나 먹는 거. 네. 좀 약간 힘이 빠졌죠. 오, 이게 이제 쌍험이네요. 쌍험. 그죠? 이건 양 사이드에 두 개. 이탈릭해서 가자. 네, 마지막은 넥이랑 미들 험버커. 좋습니다. 아, 마샬에서는 아, 같은 단수에서 얼터 스위치 네. 변경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네, 여기서 변경이 안 되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얼터를 켜게 되면은 미들이 빠집니다. 네. 만연해졌죠. 좋습니다. 네, 다시 얼터 끄고 이제 3단으로 가게 되면 미들 하나 먹어요. 네. 여기서 쌍험 가보겠습니다. 네. 네, 쌍험. 어, 극명한 차이가 있다. 네, 이번엔 미들 넥 싱글입니다. 네. 이번엔 양 끝 쪽. 그 텔레캐스 같아. 그죠? 오 네. 좋다. 이번엔 넥 하나. 네. 이번엔 넥과 미들 합쳐서 한 번. 네, 합쳐서 한 번. 오. 오,
된다 말 된다. 말 돼요 말. 오, 네. 좋습니다. 진짜 아홉 가지 색깔을 아주 만끽해봤습니다. 네. 암질하고 싶죠. 역시나 그때처럼 활용도가 엄청나겠는데요? 많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야. 오, 깔끔해, 깔끔해. 역시. 쫀득쫀득한가? 그리고 마샬인 너무 좋네요. 잡음도 아주 잘 잡고 깔끔하게 나죠 확실히. 와, 역시 좋습니다. 자, 이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역시 우리가 그때 2019년도에 했을 때 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줬는지 다시 한번 체감이 되는 그런 점수고요. 그런 사운드였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다이나믹스 910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9개의 사운드가 맞아요. 다채롭게 나는 거에 더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다이나믹스 나인 믹스 텐 이제 뭐 익숙해져가지고 아유 뭐 좋아요 막 이러고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좀 충격적으로 좋았던 느낌이 좀 있었죠. 9개나 있어. 어 그쵸.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수비 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돼 있어. 수비 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뭐 만능이란 얘기잖아요. 최고야 최고. 네. 수비 잘하는 와 그래요. 그래요. 그런 선수 탐나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다면은 저는 뭐 이게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선생님 거 받아서 네. 지단 같은 기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단 같은 기타. 저도 지단이라 그러죠. 지단이라 그러려고. 완벽한 기타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뭔가 레가토 플레이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연주감과 그런 사운드 구성과 그래서 뭔가 이 부드러운 사운드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리를 갖고 오고 싶어요. 제리. 그래서 톰콰 제리. 톰콰 제리. 톰콰 제리. 네. 네. 아 좋습니다. 톰콰 제리. 톰콰 제리 가져오는 거. 장난 아니셨네요.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4. 역시 높아요. 은총씨 사운드 34,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은 83점이고요. 우와.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3점, 83.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높은 점수긴 합니다만 아이바네즈가 워낙에 스쿼드 쪽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바네즈에서 뭐 위로 올라가려면 80 나오면 택도 없어요. 맞습니다. 88은 나와줘야지. 네, 그렇죠. 야, 이 아이바네즈를 대표할 만하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홈런만 쳐서는 안 돼요. 도루도 한 50개 해야지. 아 맞아요. 50, 50은 해야 도루까지 해야 돼. 도루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스트 시즌 가서 3런도 때리고 해야 돼요. 네, 막 그래야지 되죠. 이종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톰 콰일 시그니처 이번에는 TQM2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